네, 오늘은 연중 4주간 토요일이죠. 마르코 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말씀했죠.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죠. 육로로 어쩌면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정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또 생각이 많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는 그동안 인간이 살아온 수세기, 25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이번 세기가 발전한 세기는 분명히 맞죠. 자연과학, 의학기술, 또 여러가지 과학기술. 하지만 여기에 걸맞는 우리 영성, 지성, 심성, 윤리 이런 측면에 많은 종교가 애를 썼고 그 안에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딴 곳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영성, 지성, 심성, 윤리 이런 부분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말씀 5분 또 멤버십에서 영혼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주한 삶을 살죠. 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생각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외딴 곳. 하지만 사도들은 오늘날 사제와 같은 부분들이고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분들인데 군중들은 또 거기에 많은 또 연민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죠. 영적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고 먼저 고을에서 나오고 육로로 해서 가고 많이 다다랐습니다. 외딴 곳으로 갔는데도. 그러자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저도 이 시대에는 좀 예수님 목자의 말씀과 예수님 목자의 영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이렇게 늘 유튜브를 켜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예수님처럼 저도 유튜브로 인해서 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00년 4월 1일부터 했으니까 코로나가 극성을 이룰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고 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도 이런 홍수 속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인생은 생각은 더 빠지게 돼요. 탈출하고 싶을 때 더 빠지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영혼 돌봄에 세 가지 메커니즘 말씀드렸죠. 생각 중지, 판단 중지, 열정 중지.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내게 일어나는 생각을 멈춰야 하지만 생각은 내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깨워서 자기랑 친구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재 자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하더라도 내가 잠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 자체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각,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멈추면, 멈춘다 해도 의식은 잃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은 영혼이지만 영혼을 살게 해주는 것은 영인데, 영에 순종하면 내 생각과 마음은 늘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고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돌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찰과 식별인데요. 성찰은 두 가지를 성찰하는 거예요. 양심을 성찰하고 의식을 성찰하는 거예요. 양심과 의식은 생각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양심은 마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영은 나의 의식이고 양심인데 바로 그 영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내 존재라는 것이죠. 내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성찰과 양심 성찰을 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식별입니다. 영이 그걸 식별하게 해줘요. 의식의 눈으로 생각을 바라보고 양심의 눈으로 마음을 바라보면은 영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영이 식별을 해주기 때문에 영이 식별해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식별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정말 그 여러 가지에서 멈춘다 하더라도 의식은 잃지 않는 거죠. 양심은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것을 흘러보내도 양심은 남아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 의식이고 양심이고 그것은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불행의 주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그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미래는 오직 생각뿐입니다. Right now, 지금 현재 의식이 있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유함과 자연의 어떤 적막함, 침묵을 향해서 안내했습니다. 우리도 이 속에서 고유함,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이러한 의식과 양심을 만나시고요. 고요함과 침묵과 고요함은 생각이 작은 나무 같은 존재로 있게 되어 있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나무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내가 우리가 거기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연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깊숙이 있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과거는 분명히 치유해야 되겠고 현재에 머무르시고 바로 긍정적인 미래를 끌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시에 마르코복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